나는 방송하고 있는데 어디 술자리 가서 남자들이랑 술 먹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방송한 동안 자 유튜브 하이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드디어 이 시간이 왔다. 남자들이 싫어하는 또는 좋아하는 여자 취미. 일단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취미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. 아 인스타 중독 바로 나오죠. 인스타 중독. 인스타 중독 아무래도 이게 남자들이 또 사진작가 역할하는 또 우리 커플들이 많아요. 우리 여행만 가도 느껴. 맨날 사진 찍고 있는 남자 욕먹고 있어 이렇게. 아니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.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작가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.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지. 근데 완벽한 구도로 찍기 위해서 메뉴를 두 개 시켰는데 하나가 10분 일찍 나왔어. 예를 들면 짜장면에 탕수육 시켰어. 근데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사진 같이 찍고 싶어서 탕수육 나올 때까지 짜장면 못 먹게 해. 그러면 짜장면 다 뿌리는데 사진이 중요하냐고. 따로따로 찍어서 뭐 합성을 하든지 먹다가 나중에 찍든지. 인스타 중독이면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. 이건 사실 뭐 남녀 똑같아요. 반대인 경우도 있긴 해. 아무튼 인스타 중독 안 좋아합니다. 아! 바이크 타는 사람. 저는 조금 일단 첫 번째로 위험해요. 위험해서 일단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.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내가 오토바이를 탈 생각이 아예 없어. 차라리 내가 같이 타고 놀고 하면은 좋을 텐데 저는 일단 오토바이를 평생 안 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. 그리고 바이크가 취미이신 분들은 바이크 동호회가 있어. 그럼 또 이제 남녀 섞어서 같이 바이크 타고. 근데 물론 건강한 모임이야. 왜냐면 보통 바이크 타면 술을 안 마셔. 모임을 한데도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게 없긴 한데 내가 못 하는 취미인데 가가지고 동호회 하고 있으면은 속상하지. 그래서 이제 바이크 동호회로 하겠습니다. 바이크 동호회. 그래 오히려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말고 아이돌 덕질을 좀 많이 하는 사람.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.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. 그래서 여자친구가 됐어. 근데도 계속 팬사인회라든지 이런 거 얻으려고 CD 막 100개씩 사고 난 이런 건 안 돼. 막 앨범 500장 사가지고 팬사인회 당첨되려고 하고 나는 이거는 안 돼.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.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잘 됨으로써 나도 같이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난 엄청 건강하고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는 내가 아닌 어딘가에 열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. 나는 유일한 게 대한민국 축구 말고는 없어. 대한민국 올림픽 이런 거 말고는 없어. 그나마 국뽕? 우리나라 선수가 뭐 잘 됐을 때, 이겼을 때, 금메달 땄을 때 이럴 때 열광하지. 막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잘 된다 해서 열광했던 적이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긴 했어. 이게 연애를 하면 연인이랑도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연애하는데 다른 남자 좋다고 앨범 100장씩 사고 데이트 비용보다 덕질하는데 더 많이 쓰고 이러면은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서운하죠.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 어떻냐고. 근데 그거는 내가 조심스러운데. 내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데 나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 싫어. 그거는 거의 그 극단적 선택이에요 그거는. 근데 어쨌든 인방도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방송도 적당이면 상관없어. 그럼 어떤 방송이냐에 좀 따라 달라지죠. 사실 같은 인터넷 방송이어도 컨텐츠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알잖아. 얼만큼 좋아하고 얼만큼 빠져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. 적당이면 사실 아이돌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뭐 아티스트도 그렇고 적당이면 괜찮아. 여자친구가 인방 매니저면 어떠냐고? 반갑진 않죠. 아시아. 뭐 만약에 연애 소식이 있거나 할 때는 안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잖아. 사실 뭐 매니저를 이제 뭐 이렇게 항상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시기에는 뭐 매니저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. 안 들어오면 연애하는 줄 알아?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. 아 운동학원 다니는 사람. 뭐 태권도, 유도, 주짓수, 복싱 이런 거 대신에 남자 많은 운동. 아 그쵸. 특히 주짓수나 유도 같은 거 배우는 분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트너 운동할 때 남자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주짓수는 진짜 좀 뒹구르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데 몸이 붙는 동작들이 많이 있어. 내가 가서 볼 일은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좀 속상할 수 있다. 사실 근데 그거야. 주짓수가 싫은 건 아니잖아. 난 오히려 내 여자친구가 주짓수 할 줄 알고 그런 몸 관리 할 줄 알면 난 오히려 든든할 것 같아.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태니까.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짓수가 싫은 건 아니야. 그런 신체 접촉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주짓수나 태권도 운동하는 게 싫은 건 절대 아니에요.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. 술을 좋아하는 사람? 아 이거는 근데 내가 술을 좋아해서 내가 그냥 따라가면 되긴 해. 내가 그냥 술자리를 같이 소개받고 따라가거나 뭐 같이 술을 먹거나 그만큼 내가 술을 자주 먹어주면 돼서 나는 괜찮아. 그러니까 술은 그거예요. 담배랑 비슷해.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술자리 즐기면 되고 술 싫어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혼자 좋아하면 이게 동떨어지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는 빅데이터적으로 아 여자들 술 좋아하는 거 남자들 싫어해 이러진 않아.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거죠. 나는 방송하고 있는데 어디 술자리 가서 남자들이랑 술 먹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방송한 동안
이렇게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죠. 근데 술 먹는 거 자체가 싫다 이건 아니에요. 클럽 자주 간 사람 어떠냐고? 안 되지 안 되지. 뭐 연애 안 할 때 가는 거야. 뭐 친구들끼리도 각 잡고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어도 있잖아요 충분히. 근데 연애하는 동안 클럽을 취미로 간다?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냥. 그러네. 그러니까 이걸 넣자 이거지. 싫어하는 여자친구. 아 그러네. 말이 안 돼. 나는 클럽을 가봤던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. 클럽 가볼 수 있지. 누구나 가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친구들끼리 한 번쯤 가보고 놀 수도 있는 거고 가끔씩 기분 내고 싶은 날 예쁘게 꾸며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연애 안 할 때는. 근데 연애하는 동안 클럽 나? 게임이 취미인 사람 어떠냐고? 아 근데 그거 있어요. 게임 좋아하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 반가울 수 있어. 같이 롤하거나 이러면서 같이 PC방 데이트도 할 수 있고. 근데 게임 중독이면 안 돼. 게임 중독이어서 데이트 같은 것도 안 가고 꾸미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게임만 한다 이거는 안 돼.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 게임 중독인 분들 중에 게임 남자친구인 사람들이 있어. 게임 속 친구들 근데 남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게임 속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. 막 맨날 전화하면서 게임하는데 남자인 경우들이 있어. 이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. 게임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건 남자들 입장에서 너무 열려있고 반갑죠. 근데 이게 게임이 중독이고 게임 속 친구들이 많이 있고 맨날 전화하고 친한데 남자애들이랑 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거 머리 아플 것 같아요. 쇼핑? 쇼핑이 취미다. 진짜 필요해서 가는 쇼핑 말고 그냥 만난 김에 항상 한 바퀴 돌아 데이트 코스로. 만난 김에 무조건 옷 보러 가고 명품 보러 가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. 그래 아이 쇼핑으로 할게요. 취미가 아이 쇼핑인 사람들이 있어.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서 쇼핑 갈 수 있지 살 게 있고 하면. 근데 이게 그냥 온 김에 오늘 데이트하는 김에 홍대 왔어. 홍대 왔으면 엠플레이 그라운드든 뭐 무신사 스탠다드든 백화점이든 들러서 한 바퀴 돌아야 돼.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자기는 옷 보러 온 게 아닌데 여자친구 옷 잘 어울리는 것도 계속 얘기해줘야 되잖아. 이거 보면서 이거 어때? 잘 어울려? 이건 어때? 저건 어때? 어차피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 입어. 내가 아무리 잘 어울린다 해도 근데 이건 별론 것 같아 이러고 딱 봤는데 이건 좀 안 어울리는데 이래도 자기가 어울리는 것 같으면 사. 그러니까 내 의견이 필요가 없어. 원하는 답변을 해줘야 돼. 그러니까 맞춰주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 쇼핑하는 거 좀 피곤하다. 아이 쇼핑은 친구들이랑 하기를 추천드리고 남자친구랑은 아이 쇼핑 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취미가 서핑인 사람? 서핑! 쇼핑 바로 다음으로 서핑? 서핑 쉽지 않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서핑을 배웠었고 여자친구와 서핑이 취미면 나는 같이 가줄 자신이 있어. 그래서 나는 괜찮아. 여자친구가 서핑을 뭐 내가 없는 동안 맨날 가거나 이러면 모를까 같이 각 잡고 바다 가가지고 같이 서핑하고 같이 술 먹고 여행으로 하면 모를까. 나 없이 가는 서핑은 걱정되긴 해요. 그러니까 근데 그거야. 서핑이 싫은 게 아니잖아. 주변에 몸 좋은 남자들도 있고 이게 다 경쟁자야. 가면은 시꺼멓게 태닝 해가지고 몸 좋고 가슴 이만한 남자들이 막 옆에서 서핑 타고 있는 이게 싫은 거야. 생각해봐. 진짜 뭐 어디 서핑장 같은 데 따로 있어서 혼자 서핑하는 거 즐겨. 아무도 없고 방 같은 데서 혼자 물살 있는 서핑장 같은 데에서 인공 서핑장에서 서핑 타. 누가 싫어해. 졸라 좋아하지 남자들 입장에서는. 근데 서핑 타러 가면 뭐 양양 이런 데 가서 선글라스고 머리 이만하고 어깨 이만한 남자들이 막 멋있게 하다가 또 마음에 들면 번호도 따고 저 남자친구 있어요 해도 그 상황이 그냥 싫은 거야. 서핑이 싫은 게 아니야. 그 서핑을 하는 동안의 그 과정이 이 너무 늑대들이 많다. 존나 상세한 거 보면 한번 긁힌 것 같다고? 아무튼 서핑은 서핑이 싫은 게 아니라 환경이 속상할 수밖에 없다. 여기 나오는 곳에 가면 연애를 할 수 있겠는데. 바이크 동호회 가가지고 남자들 만나면서 연애. 클럽 가서 만난 남자들이랑 연애. 게임 속 남자들이랑 연애. 서핑장 가서 몸 좋은 남자들이랑 연애. 그러네? 잠깐만 이게 의도가 아니었는데? 여성분들 이거 보고 이걸로 남자친구 사귀겠는데? 여자들이 연애할 수 있는 곳. 이걸로 바꿔야 되나 주제?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취미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